여러분들 나와서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재명 국정감사 못했다가 52.5%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63.1%가 이재명 대장동 비리에 관련 있거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우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론이 바램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하면서 그들의 바램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론조사를 믿지도 않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언론이 그렇게 국힘당과 언론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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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요. 이미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벌써 조사가 들어오고, 검찰에서 이미 소환했고, 언론에서는 이미 난리를 쳤고, 뭐, 별의별 스토리가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국정감사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아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 생각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아마 이재명 큰일 났다, 이재명 날라갈 거,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도 대장동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난리를 쳤을 때 처음에 우리 이거 이러다가 날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큰 걱정이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52.5%만 이재명 국정감사 못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현재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냥 그 여론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숨어있는 중도의 표심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잘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70% 80%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면 언론이 의혹을 키우고 크게 키워서 70% 80% 특검을 주장하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응? 제가 보시면요. 그래서 이재명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도 없지만 52.5%가 이재명 국감 못했다? 그러면 47.5%는 이재명 국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7.5%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해봐야 뭐 20몇 프로, 30몇 프로인데, 이재명 국감 잘 못했다는 52.5%에요. 원래 난 70%, 80% 나와야죠. 이 정도 난리를 쳤는데, 이재명 지지율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국감을 통해서 의혹에 해소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다음 주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쵸? 시간이 지나고 다음 여론조사를 봤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정감사 태도에 대해 국민 과반이 지적이래.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재명의 태도만 받겠습니까? 아니면 국힘당 애들이 소리 지르고 그런 것만 받겠습니까? 응? 이거는 그냥 언론이 바라는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언론이 바라는 여론조사예요. 이재명이 관여돼 있을 거다. 반드시 이재명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중동 기사들을 싹 분석을 해봤어요. 조중동 사설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살펴봤더니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 걔네들 논리는 아직도 똑같아요. 성남시의 배당만 챙기느라고 민간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를 못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그 땅, 원땅 주인들의 땅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이익은 딴 놈들에게 줬다. 그딴 얘기만 해요. 응? 저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장동 의혹 뒤에,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왜 이렇게 대장동 의혹에서 조중동이 쉴드를 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게 뭐냐? 대장동 의혹이 계속 이재명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리고 언론인들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조중동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하면요, 조중동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제가 보면 머니투데이도 끼는 자리인데, 응? 머니투데이 김만배도 끼는 자리인데, 이 조중동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응? 조중동이 이런 곽상도가 해먹고 얘네들이 해먹고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을 조중동이 눈감아 줄 리가 없거든요. 응? 응? 그렇잖아요. 조중동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를 일도 없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눈감아 줄 일이 없거든요. 응?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조중동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사건을 캐다 보면 방상훈이 보일 수가 있다. 그쵸? 방상훈의 그림자가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하다. 이토록 조중동에서 논설 주간이 대장동 얘기를 하고, 동아일보가 칼럼을 쓰고, 중앙이 지원 사격을 하고,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언론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쵸? 쟤네들이 작업할 때,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법조인들만 로비를 했을까? 언론과 법조인들 중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조중동에게 얘네들이 배당을 안 해줬을까? 응? 잘 생각해보세요. 언론인들이야 검찰이 경비병을 세우느라고 했다고 치자, 조금이나마 조중동이 낌새를 쳐서 대장동을 때리면 자기네 일이 스프로 돌아가는데, 어? 왜 나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조중동 이렇게 사활을 걸고 지키려고 하냐, 어? 밝혀야 된다, 이것도. 그쵸? 어? 뭔가 이상하다.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조중동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보면. 언제 쟤네가 빠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취재를 해보겠다.